걷기를 합니다. 맨발 걷기. 자, 큰 스님부터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큰 스님 앞으로 가셔야지, 이제 발. 네, 맨발 너무 걷기. 좋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맨발 요즘도 걷기. 맨발 걷자, 빨리. 맨발 빨리 와. 빨리 와. 그래야 된다. 와. 인승이 나오라 그래.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아빠라, 아이고, 아빠라, 아이고, 아빠라. 자갈이라 지압이 됩니다. 자갈이라서 지압이 됩니다. 자, 여기는 백세는 걷는 거, 금법당, 십구대 보상사 인생만 걷는 거. 금법당 참 좋은 인연입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함께 갑시다. 이게 이렇게 좋을 수가 아, 없어요. 진짜 여기는 맨발 걷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갈이 어딨어 요새. 이거 완전히 자연석인데. 선생님, 이거 일요 뷔페 때마다 한 30분씩 걷지 가한테 그쵸. 모사를 가졌어. 이거 탑돌이 하듯이 그지에. 너무 좋습니다. 저도 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머. 발도 이쁘게 생겼네. 저기를 하이힐을 안 신었나 봐. 아, 저는 내 신어. 발하고 비슷하다. 네. 자,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뷔페 끝나고 맛있는 점심 공양하고 소화도 시킬 겸 장도 튼튼, 마음도 튼튼. 자, 걷기 시작. 드 깨깨. 그렇지, 아유 잘하네. 저도 뒤에서 요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쁜 무상사 절을 코스모스가 활짝 핀 무상사 뜨락입니다. 이뻐요. 너무 이쁩니다. 소금, 소금아, 소금, 소금아, 소금. 잔디에서 맨발 걷기 합니다. 맨발 걷기, 잔디에서 맨발 걷기 합니다. 돌담길도 걷고요. 아,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아름다운 물상사 돌담길.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발이 편안해졌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돌담길 따라 올라왔습니다. 다시 코스모스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탄탄하니 발도 시원하고. 돌이 되니까 또 옥돌같이 발도 편안합니다. 찬 공기가 올라오니까 시원합니다. 걸어도 시원하네요. 돌담길 발이 시원합니다. 이 길을 제가 다 맨발로 내려갑니다. 맨발로 내려갑니다. 금방 밥 먹었는데 소화가 다 됐네요. 아마 이쁘네요. 엄청 이쁩니다. 엄청 이뻐요. 코스모스 길입니다. 코스모스 길. 코스모스 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여기 내 신발이 있네요. 내 신발. 무상사 돌밭길을 맨발로 걸어 올라갑니다. 무상사 돌담길을 맨발로 올라갑니다. 아, 너무 이쁘다. 여기는 토종 코스모스입니다. 자, 엄청 커져 길쭉길쭉하니 아, 이쁩니다. 무상사 돌담길. 아, 이쁘다. 너무 이쁩니다. 저기 바위는 또 고인돌 같이 생겼습니다. 고인돌. 멋진 바위. 너무 예쁜 무상사. 무상사. 아름다운 무상사. 여기는 파밭. 파를 가지런히 심어 놓으셨네요. 우리 부지런한 공양감 언니들. 파심어는. 아름다운 무상사. 자, 전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저 자 우리 큰손님 보입니다. 맨발 걷기 지금 실행 중입니다. 자갈에 예, 지압도 되고 건강도 좋고. 아, 아름다운 무상사. 돌담길, 돌담길, 돌담길. 징검다리, 돌 징검다리. 아, 이뻐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아니, 여기 코스모스는 토종 코스모스 같아요. 와, 여기 너무 좋아. 네. 그 발을, 돌 한. 여기 너무 좋아. 그 돌에 그러니까. 돌이 너무 좋죠. 아니, 돌이 만들까? 산신각 갈 때는 맨발로 가. 네. 진짜 여기서부터 신발 벗습니다. 이렇게. 개념마. 예? 우리 이거 산신각은 맨발로 가야 된다고 여기서 신발 벗겨서 보니까 산신각이. 네. 아니, 이거 너무 좋은데. 네. 내가 걸어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아, 여기 서봐 봐. 코스모스. 야, 나 여기 사진 하나 찍어. 네. 뒤에 분은 뺐어요. 네. 네, 다시. 네. 교수님. 아, 맨발로 찍습니다, 맨발로. 정말 예쁘다. 가을, 가을이다. 요, 요, 요기서 찍으면 코스모스가 치신다고. 내가 찍어줄게. 여기서 봐. 자, 최고, 최고, 최고. 사랑합니다. 반세, 야, 크게 사랑합니다. 반세부사. 반세부사. 반세부사.